해야겠다, 목숨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리더를 찾아 나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어떤 대단하신 파트너가 여러분을 찾을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부터 어때요? 이런 자리에 절대 빠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만들고, 예, 저처럼 목발 짚고라도 오세요 세미나에. 네, 그래서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파트너분들 그리고 애터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러분한테 붙을 거라는 거죠. 정말 이런 많은 파트너들이 여러분들 붙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사업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위기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하다 위기가 많이 왔었는데 위기 중에 하나가 코로나 전에는 수많은 센터에 제가 교체하기를 갔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파트너들한테 좋은 강사의 강의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체하기를 다녔는데요. 너무 잠을 못 자니까요. 졸음운전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근데 살아났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저는 1억 벌 팔자예요. 그래서 안 죽어요. 네,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눈길에 송기산 세미나를 가다가 차가 돌아서 처박혀가지고 5명이 타고 갔는데, 예, 정말 죽을 뻔도 했어요. 그런데 차는 휠이 휘어가지고 운전을 못하게 됐고, 택시를 타고 그때 처음 그 차에 탔던, 처음 가는 파트너가 집에 가자 그럴까봐 덜덜 떨었습니다. 그 4명의 스폰서가 그한 명을 위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우리 단한 명의 소중한 파트너를 위해서 우리는 행동력이 나와야 된다. 어디든 가야 된다. 한 명의 세미나 간다 그러면 어디라도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트너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소리 안 하다가 다행히도 택시를 타고 송이산 갔더니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갔다가 다 끝나고 왔는데요. 그 파트너가 뚜껑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로얄 마스터 됐어요. 와. 와, 박수. 그리고 그 차에 탔던 5명 모두가 리더스 클럽 이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한 명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히 여기고 무조건 세미나에 앉혀야 된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가 답이다. 여러분, 애터미 사업은 세미나가 답이에요. 이런 세미나, 미팅, 그리고 센터, 그리고 또뭐 성세스 아카데미 많은 세미나들 있잖아요. 스폰서를 대동하는 그 미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폰서 연결을 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사업하지 마시고 스폰서한테 자꾸 연결을 시키셔가지고 스폰서가 그 파트너에게 비전을 줄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가 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세미나에 빠지지 않았고 세미나에 참석하니까 세미나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미나에 초대하려고 목숨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겁니다. 남편이 쓰러지던 날, 그 다음 날이 세미나였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요. 다행이다. 중환자실 들어가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왜? 두 번밖에 면회가 안 되니까. 저는 세미나를 가야 되니까. 멀쩡하더라고요. 눈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불러내려놓고 전 세미나 간 적이. 이렇게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오로지 세미나에 올인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근간을 성공하기 위해선 신발을 신고 현관에 나서는 것을 먼저 이뤄내야 한다. 어떤 리더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앉아있으면 안 된다. 엉덩이를 들고 문을 열고 나가라. 이런 말씀하시는 제가 계속 들어왔어요. 제가 그 말이 생각나서 이걸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가시는 것부터 하세요. 집에서 나가셔야 돼요. 앉아있지 좀 마세요. 엉덩이 너무 지키시면 안 돼요. 정말 수많은 사람, 많은 분들을 제가 오토팜 회사 될때 100명을 가입했는데 3명 남아있어요. 그 3명이 저를 부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97%의 거절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 거절을 통해서 3명이 빨리 나옵니다. 거절 당하실 거죠? 많이 당하시고요. 여러분, 빠르게 3명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그 3명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으시죠? 네.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박수. 네. 세미나가 주인아 답이다. friends 낳고 세미나가 답이다. 사양 열정과 빨리 빨리. 비전을 전해드립니다.